조담도담 한옥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종로구 숭인동길에 위치한 도담도담 한옥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종로구 최초의 한옥도서관이자 14번째 작은 도서관인 이곳은 한옥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한문교실, 전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부설여자중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졸업을 맞은 학생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종로 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관리국장의 주제 발표 후에 전문가 주민대표와의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2014 종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복궁녀 풍문여고가 이르면 2016년 강남 세곡 보금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풍문여고 부지에 공예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 경복궁, 북촌, 인사동,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조성해 관광자원화할 방침입니다. 종로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